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월요일 이분과 함께합니다. 김건진 찾아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 좀 따박따박 살펴볼 이슈들이 많은데요. 네네. 첫 번째 오늘 제가 기사로 꼽은 건요. 청와대 측에서 또 3대 육성산업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더니요. 3대 육성산업, 뭐 기존에 나왔었던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비메모리. 그리고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 미래차 같은 경우는 수소차 중심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수소경제 로드맵 뭐 기업들도 발맞추고 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죠. 오늘 또 추가된 소식이 수소 연료전지 발전 용량이 급증했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수소차 관련주가 올라가더라고요. SPR셀, 뭐 일진다이아, 풍국주정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뛰고 있길래 들여다봤습니다. 아, 어찌 보시는지 궁금해요. 수소차 관련주 다시 달릴까요? 아, 예전 우리 1월 달처럼 열심히 달려 빨리 달려 이 정도는 되지 않을 겁니다. 이건 내용은 매번 나왔던 내용이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 멀리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로봇이 될 거야 라는 곳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들이 어떻게 됐었냐면요. 길게 보면 한 두세 배 정도는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그런 큰 폭의 상승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처음 어떻게 보면 수소차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면 오늘 등락률을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네.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만 좀 긍정적이야라고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좀 길게 보자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아직 우리가 전기차도 아직 많이 뭐 10대 중 아니 20대 중 한 대 정도가 지금 파란색 이런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수소차가 상용화가 되는 그 시점까지 그쪽 관련된 주식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자. 그런데 1월 달처럼 폭등의 이런 모습은 이제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떡하자고요? 예를 들어 풍국주정을 놓고 본다면 네. 지금부터 조금씩 사자는 거예요? 아니면 예, 조금씩은 사도 된다. 뭐 적립식 투자 같은 거를 이런 종목에 가지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자들은 하셔도 된다. 그런데 야, 난 내일 당장 수익을 내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매를 하시면 조금 힘들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속 시원하게 지금 당장 오케이 사인은 주시지 않은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뭐 긴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때 수소차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겠죠. 그 가운데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되 지금 당장 뭐 엄청나게 사들여보자 이런 의견은 아니었어요. 다음 이슈는요. 바이오 쪽입니다. 오늘 뭐 지난주부터 저희 지난주에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만 네. 셀트리온 삼형제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은 신라젠까지 바이오 쪽 종목들이 다시 한번 들썩입니다. 연초 대비 이들 종목은 다른 종목 대비 영 힘이 없었었는데 오늘 왜 올라가나 뭐 여러 가지 이슈 등이 맞물려 있더라고요. 정부가 뭐 바이오 혁신성장 3조 원 투자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셀트리온 쪽은 증설로 멈췄던 1공장 부분 재가동 소식 그리고 램시마 SC 생산 본격화,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전망 밝다. 이제는 좀 보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쉽사리 셀트리온 삼형제 손이 가나요? 아, 잘 안 갑니다. 안 가죠? 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직까지 사실은 손이 이렇게 확 이렇게 야, 잡았어라고 하고 싶다라는 거. 근데 쉽게는 가지 않습니다. 아직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에 대한 이런 이슈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바이오 시밀러는 가야 되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도 조금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뭐 이제 다른 쪽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셀트리온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조금 더 살짝 더 기울어지는 게 저는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 뭐 바이오 시뮬러만 보자면 저는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저쪽 노는 것 같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제약사들, 신약사들을 보면 최근에 좀 긍정적인 신약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넥신 종목, 예. 네. 제넥신 같은 이런 종목들도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그러셨죠. 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나는 굳이 꼽으라면 삼바 쪽에 계속해서 힘을 좀 싣고 가겠다 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넥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신라젠은요? 신라젠도 뭐 팩사백 때문에 뭐 기대가 있다가 올해는 영 별로였고요. 오늘은 근데 4% 올라요. 네.
근데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잘 되고 있답니다. 계속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안 되고 있어라고 해버리면 망가지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못하겠죠. 정말 안 되더라도 주가는 정말 싸졌습니다. 6만 원, 6만 원대까지 내려와 버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얼마나 움직여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봅니다. 그렇지만 주가는 바닥은 거의 나온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긴 할 건데 예전같이 내가 대장이야 하면서 뭐 이렇게 외쳐지진 않을 거다. 그리고 또 실제로 팩사백이 잘 됐어. 그러고 나면 그건 뭔데? 끝이 돼버릴 가능성이 생겨서 그 기대감 가지고 얼마나 올라올 수 있느냐가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예전 같은 그런 영광은 좀 쓰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3만 원 넘어갔던 주가가 지금 6만 원대까지 반토막이 나 있는 신라젠. 역시나 신라젠에 대해서도 일단 바닥을 찍은 것 같긴 하지만 어느 정도 탄력 있게 움직여줄지에 대해서 물음표다라는 답변으로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저희 기억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쪽은요. 수소차, 바이오, 그리고 이번엔 전기차 얘기해보겠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해외 수출이 상당히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뭐 현대차 대표적이겠지요. 전기차 판매량 보시면요. 지난해 대비해서 2019년도 수출 부분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 확인이 될 겁니다. 2.3배 정도 1분기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하고요. 국내 판매도 1분기 전년 대비 47.5%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2월 중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을 지급한 게 아마 국내에서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건데요. 전기차 종목들 사실 그동안 너무 잊혀져 있었잖아요, 시장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제 좀 다시 가주길 기대하는 것 같은데요. 기대 유지해볼까요? 유지는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전기차가 달리는 그날까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 숫자로도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실제 대형 3사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아랫단에 있는 이런 종목들까지도 다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실적으로 지금 현재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딱 대형주들은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죠. 배터리 업체요. 배터리 업체들 네. 바로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을 대형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아랫단에 있는 중소형주들은 음극재, 양극재 회사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포스코 케미칼, LNF, 에코프로 BM 이런 회사들은 무조건 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정도에 넣어봐도 난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 종목들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요, 한 3주 전부터 사실 차장님께서 2차 전지주 계속해서 관심 가짜 이야기 주셨잖아요. 네네. 그때 사신 분들이면 지금 뭐 손실은 아니겠지만 수익도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해서 박습니다. 정말 밝은데 지금 현재 그런 수급이 어디 쪽으로 쏠려 있느냐입니다. 바로 수급이 지금 현재 IT 쪽으로 너무 많이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을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기대를 갖고 계시네요.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그냥 뭐 오늘 시장의 특징주 느낌으로 넷마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BTS 월드라는 또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BTS의 팬덤을 기반해서 흥행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요. 여성 사용자들이 이 결제를 많이 한대요. 남성 사용자들의 결제 전환율이 한 7%대인데 이게 16.7%예요. 근데 내가 BTS 팬이야. 근데 BTS 관련한 게임이 나왔어. 결제를 하겠죠. 세계 곳곳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넷마블 게임 기대도 있고 BTS 지분도 갖고 있고 빅히트엔터 그러니까 더 갈 것 같다는 느낌. 우선은 이런 물론 BTS 가지고 꼭 더 간다라는 이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넷마블이 1분기 때는 신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분기 때부터는 신작이 거의 많아요. 6개 가까이 나옵니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게임주들은 시작되고 나서보다는 하기 전에 야야 뭐 나온대 라고 하면서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넷마블도 그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IP를 이용해서 생각보다 좀 많은 이런 새로운 게임들이 또 나온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일 것 같고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BTS가 이 넷마블의 이런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얘기 참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주가에 대한 흐름은 좀 당분간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제 친한 이런 후배의 네. 여자입니다. 그래도 네. 실제로 BTS 덕후입니다. 저보다 더 잘 알아요. BTS에 대해서 또 이게 누가 이 얼마나 받을 거고 정말 돔투어가 몇 명이 나오고 아 그래 저도 이렇게 듣는데 실제로 걔들은 현질을 합니다. 아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넷마블도 여기에 대한 수혜가 계속해서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세븐나이츠 등 새로 신작 게임에 대한 이런 주식 기대는 아마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마블이 지금 13만 원대 중반인데요. 케이프에서는 19만 원까지 갔네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거기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보다는 좀 더 낮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한 15, 16 정도까지는 한번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아랫단은 분명히 생각을 해줘야죠. 여기보다 만 원 정도 내려오면 거기서부터는 또 전 그런 단위로 내려와 버리니까 거기서부터는 빠른 이런 손절 라인도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진지게 살걸 이런 생각이 드는 넷마블입니다. 그간 흐름도 좋았고요. 아,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판단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네요.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더 들고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담아봤습니다.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고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였습니다.